자, 대단원 3단원 넘어왔어요. 대단원 3단원이고, 도형의 방식 파트에서 첫 번째는 평면 좌표. 자, 지금은 그냥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점에 대한 내용. 봅니다, 일단. 수직선 위에서 두점 사이의 거리는요, 그냥 큰 거에 쌓은 거 빼면 되죠. 수직선이야, 수직선. 5하고 1, 거리는 4죠. 맞지? 근데, 거리라는 거는 양수이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거 빼도 상관없지만, 뭐에서 뭐 뺀지 몰라도 절대값만 씌워놓아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1에서 5를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나, 5에서 1을 뺀 다음에 절대값 씌우나, 어차피 거리는 뭐다? 4로 나오니까요. 맞죠? 그래서 두점 좌표 빼서 절대값 씌우면 됩니다. 그럼 이건 수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좌표 평면 자체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두점 사이 거리는 뒤에서 앞에 거뺀거 제곱 더하기 뒤에서 앞에 거뺀거 제곱에 루트 씌운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피타고라스 파트에서 나왔죠. 평면 도형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예로 들면 얘가 1,1이야. 그리고 얘가 3,2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 거리 구하라 하면 뭐 쓰는 거야?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이 길이 3에서 1뺀거 2죠. 이 길이 2에서 1뺀거 1이죠. 피타고라스에서 푸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3 빼기 1로 두고, 얘는 y에서 y값 뺀거2 빼기 1로 둔 다음에, 얘를 제곱하고, 얘를 제곱해서 두개 더하면, 얘 제곱이 나온다, 이거죠. 맞지? 그래서 루트 씌운 겁니다. 원점하고는 뭐 똑같은 방법이고요. 원점은 빼기 0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 했던 내용이라서, 뭐, 별 내용은 없어요. 봅니다. A와 B의 거리가 2루트 오래요. 거리 구합니다, 바로. 그냥 얘에서 뺏기, 어디에서 어디를 빼도 상관없다. 방향만 맞춰준다면, 맞죠? 그러면, 3에서, AB의 거리는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입니다. 제곱. A에서 2 빼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요거 루트 씌운 게 거리고요. 자, 앞에 거하고 이제 내용이 조금 끊겨서 새로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보면 이 단원 따로 또 공부 안 해도 되겠죠. 그리고 3단원이 내용은 쉬워요.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프만 좀잘 그릴 수 있으면 문제 내용은 쉽고, 그래프 내용을 잘 그리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은 문제가 빨리 풀려요. 그리고 앞에 얘기했지만, 이들이 앞단원, 1단원, 2단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전부 다 고등학교 수학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야. 그래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거고, 여기부터는 조금 생각을 해서 푸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내용은 좀 간단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점. 얘 푸니까 이거 2로 또 나왔다 이거죠. 그냥 이 끝입니다. 자, 양면 제곱하면 16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가 되고요. 이거 제곱하면 20 되죠. 맞니? 이항합시다. 그러면 얘 20이고 얘도 20이니까 이항해봤자 a제곱 마이너스 4a는 0이고요. 인수분해해버리면 a 마이너스 4는 0. 따라서 a 값은 어떻게 돼요? 0 또는 a는 4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3,a와 마이너스 1,2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라면 a 값은 0 아니면 4가 나오고 이 a 값 모두 구하라 했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이거 내용만 본다면 이거죠. 봐봐. 지금 3,a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대충 여기 3,a. 3,a 뭔지 몰라요. 지금 여기 어딘가 있겠죠. 지금 우리가 잡은 걸로 본다면 3,0하고 3,4가 되겠죠. 맞지? 맞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1,2는 여기 점이거든요. 그래서, 2루트 5가 되는 거는, 요것도 2루트 5가 되고, 얘도 2루트 5가 된다. 이 내용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이걸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그래프로 그래서 풀진 않을 거예요. 점 파트는. 자, 2번 봅니다. 2번. 2번 보면, A는 3,-2. AB의 거리 구하라 했죠? 그럼 바로 할게요. AB의 길이는요. 자, 얘에서 뺄게요. 문자가 여기 있어서 쌤 얘에서 뺍니다. 그럼 2에서 3 빼면 마이너스 1. 제곱. 그 다음에 A에서 마이너스 2 빼면 A 플러스 2. A 제곱. A 루트 씌운 겁니다. 맞나요? 그 다음 BC 해볼게요. BC. BC는요. 얘 2에서 6 빼면 얼마? 마이너스 4. A 제곱. 더하기 A에서 1 빼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에 루트고요. 요거 두 마리가 같다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어버립니다. 쌤, 둘다 제곱해서 같다 하면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랑 1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랑 같다는 거고, 자, 여기는 1 없어지고요. a제곱 없어지고요.
이 양만 할게요. 6a 되고요. 얘는 12 되죠. a 값 얼마 나와요? 2. 됩니까? 단순 계산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좌표에 거리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실수만 없다면 웬만해서는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x축 위의 점 p와 자 일단은 이거예요.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는 거는 봐 마이너스 1,2라는 놈이 있고요. 마이너스 1,2 그린 그리라는 거 아니에요. 보여주는 겁니다. 4,5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b입니다. 자 이때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라고 했죠. 맞지?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에 있는 점 p니까 대충 그냥 대략적으로 셈 해볼게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하면 뭐 이 길이 각게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 맞지? 이때 이 점 좌표 구하라는 거예요. 됩니까? 되겠어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점을 어떻게 구하냐? 그럼 이 점을 뭐로 놓으면 돼요? a, 0 이래 놓으면 되죠? 맞죠? a, 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마이너스 1, 2하고 a, 0 거리 구하면 a 플러스 얘에서 뺐습니다. 제곱 더하기 0에서 2 빼면 마이너스 2 제곱. 이거는 얘 거리예요. 맞죠?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얘랑 얘랑 거리 같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얘에서 얘 구해도 이거 4,5입니다. 자 똑같이 같다. 뭐가? A에서 4 뺀 거에 제곱 딱 0에서 5 뺀 거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양변 제곱하고 풀어버리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 플러스 4랑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25랑 같다는 말이고 A제곱 A제곱 날라가죠. 이 양 하면 10A 되고요. 맞죠? 그 다음 이거 5였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5 되니까 이거 20 되고 16이니까 36 A는 5분의 18쯤 나오겠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P점의 좌표는 구했어요. 뭐 5분의 18,0 이라는 거. 왜? X축 위의 점이니까요. 이해됩니까? 두 번째 점 Q의 좌표입니다. Q의 좌표는요 Y축 위에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Y축 위에 어느 일정한 지점이 있겠죠. 자 Y축 위의 점은요 대략적으로 잡으면 이 점하고 이 점하고 같은 거리 있는 점이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맞죠? 이게 Y축이 여기 있으면 그럼 이 점 나온단 말이야. 그럼 이 점을 Q라고 한다. 됐어요. 얘는 0, 뭐 B라고 해봅시다. 됐어요. 0, B라고 할게요. 그럼 식 정리하자. 두 번째 루트 얘하고의 거리 구합니다. 그러면 0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랑 루트 뭐랑 같더라? 얘에서 뺀 거 마이너스 4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5의 제곱이랑 같다. 양변 제곱해서 루트 없앤 다음에 다 풀어버리면 1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B 더하기 4는 16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10B 그 다음에 플러스 25가 되겠죠. 또 B제곱 날라갑니다. 됐죠? 자 이 양 하면 요거 6B 나오겠네요. 맞죠? 이 양 하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5였는데요 넘어가면 이거 20 되고 36 되네. 따라서 B는 6 나와요. 됐나요? 그래서 아 여 Q의 좌표는요 0,6이 되겠죠. Y축의 점이니까 당연히 X좌표는 0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원하는 좌표는 요거 두 개입니다. 그래프는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얘기하는데 점에 관한 문제는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문제는 잘 없으니까요. 지금 요 정도의 문제더라면. 됐죠? 3번 문제 봅니다.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직선 Y는 2X 플러스 7 위의 점 P의 좌표를 구하래요. 똑같은 겁니다. 일단 Y는 2X 플러스 7 위에 있는 점의 좌표는요 내가 임의로 잡을 수 있어요. 뭐라고? A, 2A 플러스 7로 맞죠? X에 A 집어넣으면 Y가 2A 플러스 7이 되죠. 맞지? 이걸 P라 하면 얘와 얘 거리랑 얘와 얘 거리랑 같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냥 바로 풀면 됩니다. 그럼 AP의 길이는 어떻게 되냐? AP의 길이는 A에서 5 뺀 거 제곱 A-5의 제곱 그 다음에 2A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 빼면 2A 플러스 9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해됩니까? 얘에서 A 빼면 2 더해야 되니까 자 BP의 길이는요 똑같이 갑니다.
자, A에서 마이너스 7 빼면 A 플러스 7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7에서 2 빼면 2A 플러스 5의 제곱. 근데 얘들 둘이가 같다 이 말이야. 같은 거리에 있다 했으니까. 그러면 또 제곱해서 등호 붙이면 되죠. 바로 풀게요.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는 아니 더하기 4A제곱 플러스 36A 플러스 81은 뭐랑 같다? A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 더하기 4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와 같다 이거죠. 맞지? 자, 날릴 거 날립니다. A제곱, A제곱 날라가고 4A제곱, 4A제곱 날라갑니다. 됐죠? 자, 정리만 좀 합시다.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만데요? 26A가 더하기 얘들 둘이 더하면 106 되죠? 자, 얘는 두 개 더하면 34A 되고요. 49랑 25 더하면 74입니까? 이해됐나요? 자, 이항합니다. 34에 이항하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8A 되나요? 맞죠? 106 이항하면 여기 106 빼면 얼마 나와? 28 되나? 알지 알지? 20, 32 됩니까? 마이너스 32 나오네요. 그럼 A값 얼마 나온다? 4 나온다. 따라서 P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4, 여기 4 집어넣으면 8, 7 더해서 15. 그래서 4, 15가 된다 이거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속 똑같은 문제예요. 맞죠? 정리만 할 수 있으면 된다. 4번 봅니다. 4번 A라는 점은 9,7, B는 2,3, C는 8,-1인데 얘는 어떤 삼각형입니까? 이거 중3회 때 그대로 나왔죠. 이런 문제 풀 때는 길이를 갖고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AB의 길이부터 구합니다. 자, AB의 길이는 9에서 2 뺀 거 7, 제곱 49, 바로 갑니다 이제. 7에서 3 뺀 거 4, 제곱하면 16. 계산하면요, 이거 루트 얼마 나와요? 65 나오죠. 자, 어차피 우리는 길이에 대한 언급을 볼 거기 때문에, 맞죠? 길이에 대한 언급을 볼 거기 때문에 루트 안 빼낼 겁니다, 그냥. 자, BC 해볼게요. 8에서 2 빼면 6, 36. 마이너스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계산하면 루트 52 되죠. 그 다음에 CA 길이고 합니다. CA 길이는요, 8에서 9 빼면 마이너스 1, 제곱해도 1. 마이너스 1에서 7 빼면 마이너스 8, 제곱하면 64. 루트 65 나오죠. 맞죠? 결론적으로 AB의 길이와 CA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A가 공통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어떻게 돼요? A가 여기 있고 뭐 이런 놈이죠. 이게 루트 65.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루트 50이고요. 맞지? 2등변이니까 실제로는 얘가 더 길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맞죠? 자, 어차피 결론적으로 뭐다? 문제에 답 적어줄 거는 뭐다? AB와 뭐가 같은? AC가 같은 2등변 삼각형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추가로서 알아야 될 거는 피타고라스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루트를 안 빼는 가장 큰 이유죠. 만약에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랑 더한 게 여기가 맞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직각삼각형 이런 것도 적어줘야 되겠죠. 이해됐나? 5번 문제 봅니다. 자, 마이너스 1,0과 4,6과 Y축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따기 BP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P점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맞나요? 일단 하라는 대로 해보면 돼요. 자, Y축 위의 점 P이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0,B라 놓을 겁니다. 됐나요? 0,B라 놨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0,B로 넣으면 AP의 제곱이죠. AP 길이고 합니다. AP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0에서 마이너스 1 빼면 1, 제곱하면 1이죠. B에서 0 빼면 B, 제곱하면 B제곱인데 요거 제곱해버리면 루트 없어져 버리죠.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BP, BP의 길이는요 0에서 4 빼면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이고요 B에서 6 빼면 B-6의 제곱. 원래 루트 있는데 이쪽 제곱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도 제곱하면 루트 없앴습니다. 그 다음 두 개 더하래요. 두 개 더하면 1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죠. 1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6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12B 더하기 36이에요 맞나요? 계속 정리합니다. 얘는 2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요거 두 개 더하면 52에다가 53 나오죠. 맞지? 당연히 이거 2차식이 돼버렸고요.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뭐 구하면 돼요?
완전 제곱씨 찾으면 되죠. 2로 묶어냅니다. 2로 묶어내면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뒤에 뭐 있어야 돼요? 9 있어야 됩니까? 이제 이런 거 돼야 되죠. 다시 마이너스 9 플러스 53이고 얘는 2에 b-3의 제곱 플러스 요거 두 개 하면 마이너스 18이죠. 마이너스 18 하면 얼마나? 35 나옵니까? 맞나요? 따라서 이 문제는 b가 3일 때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최소는 얼마 나온다? 35 나온다는 거죠. 됩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야? 얘는 최소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최소값은 일단 35가 될 거고요. 그때 p 좌표 구하라 했죠. 좌표는 이렇게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답은 뭔데요? 뭐라 적어야 돼? 최소는 얼마? 35고 그때 p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b가 3이라 했으니까 0,3이 되겠죠. 됩니까? 정리됐어요. 자, 라스트.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인데요. 얘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예를 보고요. 파푸스 중선 정리라 그래요. 파푸스 중선 정리라 그러는데 얘가 지금 증명하라는 거죠. 실제로. 맞지? 이제 공식만 보세요.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AM제곱 더하기 BM 이거나 이거나 똑같아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이거 BM자리에 CM 적어도 됩니다. 됐어요? 자, AM제곱 더하기 BM제곱의 두 배와 같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보세요. 쌤이 그냥 임의로 맞춰버립니다. 제일 편한 거는요. 삼각형의 전제가 이런 모양이라는 게 아니고 지금 중선이라는 것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쌤이 요 점을 A라 해요. 그럼 요 점은 0, 뭐 돼요? A쯤 되겠죠. 얘로 잡으면. 맞죠? B점은요. 여기 있다 치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B가 되고 이 점 좌표는 뭐야? 마이너스 B,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하고 똑같이 요 점을 C라고 하고 C점은 플러스 B, 0이 되겠죠. 맞지? 자,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본 거야. 쌤이 지금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서 이 문제 풀리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다르게 풀어도 풀립니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푸냐 하면 좌표축 위에 점을 올려놔야 0,라는 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야 계산이 편하죠. 자,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 말이야. AB제곱하면 얼마 돼요? AB제곱 해봅시다. AB는 뭔데요? 얘 거리 구하는 거죠. 자, 0에서 B 빼면 얼마 돼? 마이너스 B 빼면 B제곱. A에서 0 빼면 A니까 제곱하면 A제곱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AC 제곱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곱이라 돼있기 때문에 쌤 루트 안 씌운 겁니다. 제곱하고 그냥 똑같이 0에서 B 빼면 마이너스 B, 제곱하면 B 제곱이고요. A에서 0 빼면 A 제곱이죠. 다시 얘기하는데 혹시나 쌤 점을 내가 이런 데 주면 안 됩니까? 돼요. 되는데 그러면 미수가 하나 더 생깁니다. 맞죠? 뭐 콤마 뭐잖아. Y값은 A로 넣을 수 있지만 모르는 값을 또 잡아야 되거든. 근데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너가 편하게 하려고 쌤이 축 위에 올려놨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요거 M이죠. 맞죠? MC, 자 여기는 BM이니까 BM은요 요 길이가 B예요. 그냥 우리 알고 있죠. 수직선에서는 그냥 그대로 읽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BM은 이거 제곱은 B제곱 나와요. 맞나요? 그 다음에 AM이죠. AM의 거리는 당연히 A입니다. 이거 이게 0,2니까 따라서 AM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A제곱 나오죠. 그래서 저기 집어넣으면 돼 말이야. 그럼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저대로 따라가면 AB제곱 더하기 A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얘는 2에 AM 어떻게 돼 있어요? AM제곱은 A제곱이죠. 맞나요? BM제곱은 B제곱이죠. 그래서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얘가 같음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증명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금 책에서는 A, B를 임의로 잡아줬어요. 맞죠? 여기 위에 A, B 잡고 여기는 C, 0, 마이너스 C, 0 이렇게 잡아서 풀었는데 어떻게 풀어도 됩니다. 자, 책대로 풀면 풀어도 한번 보세요. 그렇게. 자, 일단 그렇게 되고 일단 얘 이름 정도는 알고 계세요. 자, 요걸 이름 보고 뭐라 부른다? 저 밑에 적혀있네요. 창고 적혀있죠? 뭐라 적혀있어? 한번 봐보세요. 파푸스 중선정리라고 적혀있죠? 239쪽에 파푸스 중선정리라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파푸스 정리 또는 중선정리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식은 알고 계세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은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의 두 배와 같더라. 됩니까? 정리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된다.